안녕하세요. 비행기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학회, 온라인 학회 이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왜그 베트남 역사에 처음으로 팽창 임플란트 수술, 그러니까 하노이 있는 병원에 초청받아서 수술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학회를 학술대회를 다시 이번에 열었어요. 베트남 지역에 있는 의사들 대상으로 CME, 그러니까 Continued Medical Education. 그러니까 지속적인 의학 교육. 우리나라도 최근에 법제화되긴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점점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의학 교육을 받으라는 거를 법제화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이 CME 수련 시간을 못 채우면은 전문의 면허가 날아가요. 다시 따야 되거나 시험 다시 봐야 되고 이러는데 베트남도 이제 이번에 CME 그 코스 중에 하나로 이제 이 병원에서 진행한 학회에서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를 이제 요청받아서 두 가지를 진행을 했어요.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뭐 코로나 없었으면 아마 이제 베트남에 가서 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부전 진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팽창 음경 임플란트를 음낭 접근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발기부전 같은 진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 자기 수련 과정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발기부전 진료를 많이 보진 않으시거든요. 실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발기부전 진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수련은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지 않고서야. 물론 미국에는 그런 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경우가 드물고 이건 미국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데가 있는 걸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있는 곳 찾기가 더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하면서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다른 하나는 뭐 제가 주로 하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 팽창 임플란트 수술법은 뭐 이제 와서는 음경 접근법과 치골 접근법 그리고 음낭 접근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한 음경 접근법은 사실 처음 이 수술을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아요. 베트남 아직까지 이 수술이 이제 뭐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음낭 접근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를 하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환자에게 수술을 권할 때,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가 이 환자한테 이야기하는 수술이 혹은 치료가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수술을 권하는 혹은 치료를 권하는 의사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이걸 저울에 두고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때만 그런 치료나 수술을 권해야 된다는 게제 발기부전 강의의 마지막 그 조언이었어요. 제언이었어요. 그랬을 때에만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발기부전 치료는, 많은 치료들이 있어요.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수술도 있고, 체외충격파 치료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사실 치료를 권하는 의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치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차후에 환자들이 효과가 없다고 알게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계속 권한다면 그 진료가 길게 봤을 때그 프랙티스가 잘될 수가 없어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언제나 의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만 유지가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발기부전 진료처럼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을 다룰 때는 특히나 더 자신이 환자에게 권하는 치료가, 진료가 그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때, 그때에만 치료를 권하라는 게제 조언이었어요. 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결석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들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대체로.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질 의학에서는 그 부분이 모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꼭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